우리 엄마 진짜 토시 하나 안 들려고 대은이 죽여야겠다. 만만하니까 그렇지. 근데 네가 왜 인성까지 막 고려를 해가지고. 형 쌉쳐. 진짜 술 먹는 거 같아서 보내주셨다. 막 그런 거 아니었어 원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해. 인사해. 자, 반갑습니다. 저희 다섯 명이 오늘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오늘 드디어 더 현대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가 열렸기 때문인데. 아니 근데 저 놀란 게 여기 왔더니 제 옆에 있는 네 분들이 무슨 스타인 것 같아요. 아니 이대훈 선수랑 신영 선수 인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왔었잖아요. 네. 작년에 비해 올해가 월등하게 좀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배가 더 커졌고, 사실 이렇게 두 배가 더 커진 팝업스토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화이트 진로와 콜라보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뭐 테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굿즈 상품들, 그리고 테라와 협업한 상품들까지 있거든요. 팝업스토어 화이트 진로와 함께하는 찐친 특집, 저희가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가는 거야, 또? 아, 이제 가세요. 저희 그 최강야구 대부분의 선수들이 있는 포스터 주인공인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신재영 야 멋있게 나왔네. 재영이 팔 잘렸어. 팔 근데 이게 물려면 없어서 왜 이렇게 야 의윤이 있고 수현이 멋있다. 대현이 형 이대현 제일 크네. 대호 형 김성원 감독님 대현이 그럼 문호는 어디 있어? 난 없어. 문호 없어요? 아니, 잠깐만. 상호는 뭐야? 아니 PD님 문호 없어요? 작년에 안 왔어요. 아니, 왔어요? 아니 임상우도 있는데? 라이징스타. 와. 지난 시즌 타격왕인데 아예 잘랐어? 자, 와 대박이다. 상우 작년에 왔었어요. 여기로 왔었어.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받고 싶어요. 이거. 저 아직 이거 지금 못 없어요? 받았어요. 민정이 이거 제일 좋아해. 이거.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이뻐요. 네, 이거 이뻐. 아 그리고 이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네. 이거 이름들. 이게 너네한테 로열티 나가는 거 아니야? 오 신재형 거 몇 장 안 남았어. 우와. 이거 원래 없었던 거 아니야? 대현이 건 안 나가니까. 원래 없었던 거 아니야? 조금만 갖다 놓은 거야. 아, 근데 대현이는 어딨어, 대현이? 내 거 다 나가서 없대. 대현이 야, 대현이 거 다 나왔어? 검정색은 내 거 아니지. 와, 아, 이대현 거 여기 있네. 파란색이잖아, 파란색. 아, 그러네. 이거는 흰색에 마킹하는 거니까. 야, 뭘 찾아 없어. 이 테라가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건 뭐냐면 나다. 소맥으로 먹기 진짜 좋은 맥주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소맥 자격증까지 여기서 발급할 수 있게. 친구들끼리 먼저 찍어. 투수죠 두 명 같이? 그러면 같이, 같이 나와? 같이 나오지. 아 싫은데? 나도 그냥 좀 해! 아니 얼굴이 자, 빨개구나. 둘이 같이 재영이가 앞으로 나와서 밑으로 서줘. 어 좋네 좋네. 네, 얼굴 맞네. 야 들어가지 마. 야 이대현이랑 찍기는 정말 부담스럽다. 야 카메라를 봐 카메라로. 아 귀 잘렸잖아. 괜찮아. 아니 네가 잘못 나왔을 때는 다시 찍더니. 더워. 아 근데 이거 약간 야 머리 발라가 밝게. 형 밝은 색깔 나와. 아, 너 까매가지고? 와, 벌써 찍었어? 어. 우리는 아, 둘 다 찍지. 둘 다 얼굴들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자격증 같아. 오, 뭐야? 진짜 여기 민지자리에서 JT야. 나 이거 보여주고. 어, 발행 일자도 나오네, 7월 19일. 야. 카메라 등지지 말고, 선생님. 네. 촬영 와가지고, 선생님. 7월 19일. 딱 나오네. 어, 볼 거 나왔겠다. 쏘하게 달아주십시오. 약간 느낌이 빠 느낌인데?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일단 우리 자격증 있는데. 나도 있는데. 저희 테라라이트 제품이고요. 네. 제보시가 제품이고 기존 제품 대비 칼로리가 3분의 1 낮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볍게 드실 수 있어요. 칼 안 찌겠네. AI인가? 나 오늘 회식 여기서 할까? 요즘에 우리도 그렇고 다 막 제로 하잖아. 유행이에요 유행. 칼로리도 낮고 또 제로 슈가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이 맥주를 이곳에 오면 시음할 수가 있다. 자, 건배를 하고 마셔야지. 아, 신재영 혼자. 아, 진짜 짠다. 와, 미쳤어. 오. 너무 시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 넘김이랑 그게 완벽하게 느껴지네. 칼로리가 낮아졌는데도. 와, 최고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이번에 테라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 아 이거 직관대 들고 오면 딱 좋겠네. 완전 좋지, 완전 좋지. 직관대 딱 그럼 이거 어차피 우리가 사가야 되니까. 그치. 이거 공짜로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가야지. 일본 순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사는 걸로 하시죠.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럼 너잖아. 너잖아. 형이. 아니야, 아니야. 누구, 누구? 진짜. 아, 신정 1등이에요? 신정 1등이야? 뭘까지 아니 그러면 이거. 잠깐만 대현이가 뭘까요? 2등이고 잘못 말했네 지금 2등. 대본 잘못 봤어 벌써 취했어 취했어 대본 잘못 취했어, 봤어 지금. 자 신재형이 쏩니다 박수 여기 있는 사람 그럼 저희 사람 맥주 된다. 재형이가 쏜대요 죄송합니다 몇 개 해야 되죠? 5개 아 5개? 저는 괜찮아요 아야 아야 그게 어딨어 아 예? 네? 주차 안 해요 네. 택시 타고 왔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더현대 서울 팝업 스토어 찐친 특집으로 나와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보러 왔는데 이렇게 저희 찐친 특집 마무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간만에 이렇게 합법적인 외출인데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요. 저 지금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가기 싫었어? 진짜, 진짜. 우리 한잔 하러 갈게. 다 같이 가자. 왜 그래 나 좀 껴줘. 그럼 회식 사요? 네? 회식 사요? 좋다. 오케이. 왜 나 몰라. 자, 김부로가 씁니다. 가시오. 자, 가시오. 그러면 가자. 자, 가자. 네. 가자. 고기 먹자, 고기. 고기 좋아요, 고기. 저희가 지프리를 하러 이동해 왔습니다. 사실 요 조합으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고맙습니다, 하이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야 이거 남자 다섯이서 한강뷰 보이는 여기서 진짜 뒤풀이하니까 너무 고맙다 아, 진짜 제작진 너무 고마워요 안 보이는데 좋네, 진짜 좋네. 나는 이렇게 보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장소가 너무 좋다 사실 지금 저는 좀 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인데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실 제작진이 피자랑 막 이거저거 산더미 같이 올려놨는데 카메라 세팅하는데 얘네가 다 먹었어요 좀만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진짜 이 맥주가 좋은 게 원래 우리 머릿속에 맥주는 갈색병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투명한 괜찮아. 병에 담아놓으니까 약간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게 맞아, 진짜 잘 어울려 맥주 이렇게 다른 거 맞아요 근데? 왜? 이게 뭐예요? 누가 보면 트라미슈인 줄 알아 크림 맥주 몰라 크림 맥주 크림 맥주도 크림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한번 자 제가 하이트 질러 아까 시음도 했는데 이게 진짜 더울 때 먹기 딱인 것 같아 적당히 탁 친다 엄청 깔끔해 그리고 라이트라 확실히 더 깔끔하네 우리가 지금 방송 나간 기점으로 계속 연승이잖아 나 주변에서는 야 이렇게 계속 이기면은 일본 독립이나 일본 사회냐고랑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계속 주작 없냐고 계속 조작 없냐고. 아,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어. 그런 얘기 제일 그러니까. 많이 들어. 근데 직권 와본 사람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아 그렇죠. 제 지인 중에 누가 친 다음에 아웃이 되면 다시 와서 쳐서 다시 뛴다고 막 그런 얘기. 너 지인이? 그래서 아 진짜? 그분을 초대했어요. 안타 칠 때까지 다시 찍는다. 근데 안 오신 분들은 맨날 그 얘기 하긴 해요 저한테도. 뭐 찐으로 하냐고 진짜 오 치는 거냐고. 맞아. 진짜 오 치는 건데 내가. 아니 근데 맞아, 아니 맞아. 솔직히 올해는 왜 그런 거 같아? 네가 보기에. 저번에 그 이유를 알면 내가 그러니까. 답을 찾을 텐데. 근데 작년에는 문호 형이 야구장에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뭐 아니, 이제 내가 볼 때 그거야. 일주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아 뭔 소리야 또. 근데 나와도. 김문호 연습 안 나왔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서 너무 억울해. 나왔는데 연습 안 하지. 맞아, 약간 맞아. 이래요. 야구랑 좀 거리가 생긴 거지. 아~ 어저 너 부산에 있어봐. 거기 나올 수 있는지. 그건 맞지. 부산에 있어도 타고 와야죠 형. 그거 맞지. 부산에 없지. 여러분 이거 부산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진짜 한번 해봐야 돼. 너 이제 승준이 형이랑 원섭이한테 혼난다. 아 이거 다 말해야지. 너 이거 무조건 형들한테 혼난다. 다 말해야지. 대우 선배님한테 말해야지. 승준이 대우한테 얘기하겠다. 대우 선배님은 얘기해봐. 촬영 형 7개씩 있어요? 어? 아니 대우 형 왜요? 얘기해봐. 촬영 7개씩 있잖아 대우 선배님. 아 그것 때문에 못나온다고? 어. 그것도 전해줄게 내가. 할 말이 없네. 아 대은이니까 전해버려라. 근데 진짜 지금 이런 것까지 보니까 진짜 니네 방송 안 하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다. 진짜 술 먹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다. 아 그런 거 아니었어 원래 컨셉이? 재영이 어머님이 너 그거 발언한 거 듣고 열받으셨대.
그 10만이 바로. 10만이. 너 굉장히 화나셨대, 너. 어머니한테 10만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일하실 때도 머리띠를 하고 왔어. 아니, 죄송한데 방송이라고. 아니, 상상 캘 때 그 어? 머리띠 하고 계세요. 야, 우리 엄마 10만이 아니야. 가족분들. 우리 엄마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대현이 죽여야겠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죽여야겠다. 야, 야, 이거 뿌렸지. 지금. 하지 마. 너무 재밌는데 그래도 죽이긴 해. 재밌는 거랑 별개로. 근데 너 그 홍보 영상에서 그래갖고 터진 덕에 요거 한 번 더 하잖아. 그렇죠. 네, 행복해 하세요. 네, 좋아요. 좋지. 네. 조심해라 근데 넌. 밤길 조심해야겠다. 밤길 조심해야겠다. 아 근데 올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잘 달리는 거 있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임상우 아. 활약이 진짜 큰 것 같아. 아니, 상우 임원 있으면 되게 편하죠. 일단 주자 다 깔리니까 근이 형이랑 올해 또 근이 형도 잘 치고 있으니까 둘이 깔아놓고 용택이 형이 잠깐 쉬었다가 대호 형이 마무리하고 용택이 형이 그렇게 해도 돼? 용택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봐주시겠다. 아니 투수 입장에서는 걔 수비 어때 상호? 아 좀. 너무 잘하죠. 처음에는 나는 조금 그냥 평범하다 했거든. 근데 늘은 건지 아니면은 보면 볼수록 잘하더라고. 근데 현인이도 그랬어. 처음에 봤을 때는 딱 그런 이 정도 아니었는데 상우는 근데 그게 초반부터 빵 나온 것 같아. 근데 상우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 누구지? 요중에서? 신재영. 신재영? 캐치볼 야 왜 저렇게 하지? 진짜 뭐야 이랬으면 진짜 맞아? 그거 1차 테스트 캐치볼 할 때 신재영이 공 안 줬어? 어. 봐봐요. 상우 딱 했는데 상우가 너무 잘하는 거야. 어? 진짜? 뭘요? 이 맥주처럼 시원하게 공을 던지는 거야. 어? 근데 왜 공 안 줬어? 근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 이 겸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죄송한데 네가 왜 남의 인성을 판단해서 뽑고 아니 야구 잘하는 거 보면 알잖아. 비하인드 정확하게 얘기해도 돼요? 정확하게 뭐 근데 상우가 한 뭐 몇 번째였어. 얘를 주면 뒤에 선수들을 표를 없이 봐야 돼. 그럼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 내가 가진 표가 없이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 상호를 보류를 시켜놓고 뒤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 그 사람들 아니 좋은 지적입니다. 김문호 씨. 그 사람들까지 다 보고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상호를 다시 뽑은 거죠. 근데 네가 왜 인성까지 막 고려를 해갖고 그렇게 공을 안 주고 그랬어? 그건 농담이었고 그 뒤에 선수들이라고 했잖아. 야. 와 얼굴 빨개졌다 또. 너 빨개졌. 거의 지금 이 액자 색깔이랑 비슷해. 이거랑 한 잔 먹자. 한 잔 먹자. 아우 테라 라이트 이거 이름부터가 아주 그냥 병이랑 디자인이 찰떡이야 찰떡. 아, 잘 만들었어. 시원한 느낌이 되게 강하고 진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느낌이에요 딱 진짜. 짠. 짠. 그리고 이게 이런 자리니까 난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작년에 원투펀치 하면은 이대은 신재영이었잖아. 너가 보기에 재영이가 구성함 내용님이 왜 선발로 안 내보내신 것 같아? 포수니까 제일 잘할 걸. 초반에 근데 초반에 공이 너무 괜찮았었는데 공이 뭔가 좋아지게 느껴지니까 재영이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좀 실투가 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좀 많이 맞은 마운드에서 덤방져졌구나 많이. 그렇지 그렇지. 힘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 쌉쳐. 대현이 얘기 좀 해줘봐. 대현이 형도 공 좋고 나 무지 좋지. 그러지 마 너 진짜. 대현이 형도 좋은데 한번 요즘 좀 조기가 되면서 너는 왜 투스트라이크 근데 아 잠깐만 그래?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너는? 시건방이지 뭐야. 아 야 아 또 싸우려고 하지 마. 그 재욱이한테 질문해. 야 아, 얘가 나 얘 개 닮았어. 뭐 그 뭐지? 조이 닮았다고. 조이가 누구야? 아 요즘에 인사이드 아웃에 인사이드 아웃에 그 화난 사람 닮지 않았어? 버럭이 쌉쳐. 우리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우리끼리 진짜 앞담화하는 시간 한번 하자. 앞담화. 앞담화. 제작진이랑 얘기해서 준비한 게 있어. 의견 카페에서 잘랐는데. 한번하고. 아, 내가 그런데. 그리고 또 선발에서. 진짜로? 아, 그럼 앞부분을 못 들었네. 그래. 미안한데 앞부분도 다 들었어. 그래서 또 우리가 갖고 온 게 요거. 이게 진로 골드잖아. 골드야? 아. 테라랑 요거 이 진로 골드랑 타가지고 딱 먹으면 될 것 같아. 아, 이것도 제로 슈거예요? 이것도 제로 슈거. 이렇게 타 먹으면 완전 그냥 제로네. 근데 써맥을 세게 타야 돼. 왜? 안 그러면 그냥 마시고 다 들어버리지. 야, 얼마나 세게? 그러면... 죽어. 가. 그래. 내가 파이팅이 그냥 따겠습니다. 못 먹는다고. 그럼 지금 흐름상 요거 앞담화는 내가 봤을 때 재영이부터 하는 게 맞아.
재웅이부터 해서 순서로 내가 그냥 임의로 그다음 정할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소맥은 막내 재웅이가 타자. 100년 양조 기술력과 제로 슈거가 더해진 부드러운 소주 맛 진로 골드에 칼로리까지 낮아 가벼운 제로 슈거 테라라이트를 황금 비율로 섞어서 제로 슈거 소맥으로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나 벌칙샷. 재영이는 의심 많아가지고 여섯 잔 다 먹을 수도 있어. 안 늘려가는데? 이게 다야? 제일 늘린 거야? 얘 머리가 너무 커서. 어 됐다. 와 너무 커. 근데 귀가 안 늘리는 것 같은데. 한국하지 30초. 아 이거 들린다 들린다 저거. 아니 재영 차 바꾸고 나서 또 애가 좀 변한 것 같더라고. 아 근데 맞아 그 차 바꾼 거 그거 차 바꾼 거 대박. 아니 고급 외제차 타자. 그러니까 건방이 하늘을 찌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재영이 항상 입안하고 오면 사람들이 재영이 형 머리 보고 이런 카페에서 잘랐어. 너무하고 형 머리 이런 카페에서 잘랐어. 그러면서 오래 들어오면서 과거에 이제 처음에 최강량고 들어갈 때 신재영과 작년에 던지고 나 신재영 완전 달라지긴 그때 했어. 악어의 눈물이었어. 악어의 눈물. 아. 우는 게 괜히 우는 게 그냥 지금 보면 그때 억지로 운 것 같았어. 아니, 들려? 들린 것 같아. 왠지 지금 듣고 왔어. 그때 약간 신인왕 그때 제가 메인으로 한번 뭔가 좀 아, 원래 네가 너 원래 그러니까 네가 그건데 제가 그거였는데 재영이 갑자기 울어버려가지고 맞아 뭔가 저는 제가 들러리가 원래 신인왕은 얘인데 얘 그거를 다 신정인 줄 알았나니까 신인왕 못 받으려고 짜낸 거라니까 아 진짜 약간 목뒤 색깔 빨개진 거 보니까 다 듣고 있어 얘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냥 술이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우리가 먼저 아, 왜 재영이 너무 착하고 좋은 아이예요 아 이럴 거면 왜 해 이거 그러니까 신재영이 그냥 뭐 다른 선수들도 성격 좋은 사람들 많지만 진짜 인성 자체는 너무 좋아. 아니야 여기 보면 그렇지도 않아. 뭐야 어쩌라는 거야? 뭐 손을 한 사람.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애. 아 아니, 얼굴 빨개. 아니 이게 잘못된 거 같다. 왜? 다 들려? 이거 뭐예요 근데? 왜? 너무 좋아? 이거 개 좋아. 진짜로. 10초 자르니까 이게 잘. 어떤 더, 흐름인지 모르겠네. 더 듣고 싶은데. 술 먹기 싫어가지고 한 잔만 했네. 내가 여기다 프롬을 보여드릴게요. 어? 12잔? 12잔? 뭐 다 먹어라, 진짜. 다 들었어? 절반 이상 들었네. 형, 싹 쳐. 아니, 근데 해봐. 안 들을 수가 없어. 뭐, 원래는 인성이 뭐 쓰레기다, 뭐. 그 얘기를 듣다가 이게 자를 수가 없어. 지혜. 아니,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하다가 그냥 노래 꺼달라 그랬어. 아~ 노래를 딱 끊는 순간부터 이제 또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 그래? 아~ 처음부터. 아니야, 좋은 얘기밖에 안 했어. 뭐? 12잔, 12잔. 나 없어요, 근데 이거. 너는, 너는 해. 너. 어, 그래. 야, 대현이 가자. 아직 시작 안 했어. 야, 귀 닫아봐. 뭐가 웅성웅성거려? 귀 닫아봐. 아, 해봐요. 한번 껴봐요. 야, 이렇게 근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들려. 아예 안 들려. 노래 안 켜도 안 들려. 이렇게. 아, 진짜. 시작. 대은이가 사실 진짜 전형적으로 자기만 아는 유형의 투수야. 근데 또 신기한 건 쟤는 지 기록은 그렇게 또 신경 안 쓰고 팀이 이기는 것만 신경 쓰긴 해. 뒤에서 엄청 신경 써. 아, 진짜. 뒤에서 자기 기록 찾아보고 뭐 방을 놓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요, 뒤에서. 다들 그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또 선발이야. 팀 키워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지각을 자주 하는 거야? 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 지각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저런 거예요. 그냥 버릇. 버릇인 거야, 저것도. 버릇. 버릇인 거야, 저것도. 아, 근데 그럴 거 없어. 그냥 얼굴 두고. 어? 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린다며. 아, 정보를 똑바로 줘야지, 이 자식아, 지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야구도 되게 잘했고 얼굴도 반반하고 이러니까 너무 곱게 이렇게 그치. 버리지 않고 곱게 버리지 않다는 거 같아. 그냥 오냐오냐 하고 막 아버님을 보면은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착해요, 그리고. 잘 챙겨줘. 이제 와서 그래. 아니야, 잘 챙겨주는데. 그 대은이가 챙기는 건지 트로디 씨가 챙기는 건지 잘 봐야 돼. 아니 대은이가 챙겨. 대은이가 잘 챙기고 유지도 잘해, 쟤.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거. 아 벌써 끝이야? 아니 왜 중간에 왜 웃었어? 다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 이대현은 또 믿네. 다섯 잔.
아니 근데 대박. 내가 끊을 때마다 얘밖에 말 안 하던데? 거의 재영이 혼자 말했어. 아, 우리 둘이 한 잔 해야 돼. 나 왜 먹어? 너 아직 12잔 남았잖아.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우리 게임 브리핑. 11잔이 한 잔 먹었잖아. 그럼 내가 터진 거야. 그러고 나서 좋은 얘기 했을 것 같아서 안 좋아. 쓰면 돼요? 문우 형은 몇 잔인지 아까 보내놨대. 시작하면 할게요. 시작. 에? 에? 문우는 술은 약한데 의심병은 많아가지고 몇 잔을지 감이 안 온다. 근데 문우 형 아니 문우 형 술 많이 먹어요. 물 많이 많이 먹어? 네 많이 먹어. 욕도 많이 먹던데? 아 문우 형 욕 많이 먹어. 안 먹어요. 문우 작년에 그렇게 잘 짰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는 솔직히 준비 잘 안 한 거 아니야? 준비 열심히는 했어. 어. 작년에 그냥 운이 좋았던 거 같아. 원래 그런 형이 아닌데 내가 볼 때 그냥 대운이 한번 왔다가 그냥 평범해졌을 뿐이야. 그러면 근우 형이랑 대호 형 말이 맞는 거네. 아 원래 자리 아, 원래 왔다는 거. 원래 자리 왔다는 게 그게 맞는 건데. 문호가 옛날에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막 우리 야구 잘해가지고 연봉도 많이 늘고 막 아파트 대출 갚아야 돼. 이제 그거 다 코스프레야. 민정 씨가 많이 보니까 얘가 옛날만큼 간절하지 않아. 근데 문호 형도 불쌍해.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불쌍해. 포지션이 그래서 아닌데. 근데 항상 나...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주면서 근데, 할 수 근데 문호 형이 항상 라카 보면 내 앞에 항상 앉아있어. 그럼 짠해. 선배라서 할 말이 없다. 아니 뭐 편해. 부산 같이 다니면 너무 좋은 것만 있어가지고. 저는. 아 근데 문호가 그렇게 잘해줘? 나를 잘해주죠 문호 형. 뭘 잘해줬는지 얘기해야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 너는 뭐만 사주면 좋아? 맛있는 거 사주면 다 좋은 사람. 아 문호 형 몇 잔인지 모르겠다. 진짜 궁금하다. 나, 나는 문호 얘기보다 많이 들어갔어? 내가 볼 때 한 세 잔 먹었겠다. 13잔?! 진짜로? 야! 이 형 나보다 더하네. 야 너 취하고 싶어? 근데 문우 형 아니 문우 형 술 많이 먹어요. 아 그래? 근데 나 항상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주면서 문우가 나 쳐다보는 게 심상치가 않은데? 나 무슨 얘기 했지? 아 이거 드시고 아, 나중에는 안 들어도 됐는데. 아 그럼 앞부분을 못 들었네. 그래 그래 됐다 미안한데 앞부분도 다 들었어. 앞부분 듣다가 열받아서 세 잔 더 달라고 한 거야. 아, 샤추가 했어? 어, 샤추가 했어. 어. 근데 생각보다 이대훈이랑 용감 형이 세요. 우리는 방송인이잖아. 우리는. 우리는 야, 우리는 뭐 저기. 야 문호 우리는... 문호. 아 용감 형도 일단 용감 형도 일단 해. 아 용감 형도 해야 돼. 나 왜 해? 난 안. 용감 형도 하는. 나도 해요? 재혁이 먼저 하고. 네 저 하고 어. 그러면. 어우 잘 들어가. 아 재혁이 욕할 게 없는데. 어? 아 이러면 위험한데. 재혁이는 근데 진짜로 애가 너무 괜찮 착한 이미지가 세서 저게 너무 페이크. 저게 너무 페이크인 것 같은데. 나는 후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 입장에서 나랑 11살 차이 나는 애 내가 뒷담화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네. 재혁이는 내가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피부가 안 좋아. 야. 야, 너 진짜 쓰레기네. 진짜 순수함. 순수함. 문호 얘기해봐 문호.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긴 해.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간절한 모습이 되게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좀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좋은 쪽으로. 그런 건 뭐. 좋은 쪽으로. 난 살다 최강예고 멤버 중에 방송 때 얘기 잘해달라고 이런 아쉬운 부분들 이야기하는 재욱이가 최초였어. 형한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써니 위원님이 중계를 하시니까 투수 쪽으로 많이 가잖아. 그치, 근데 그치, 우리가 재욱이의 고생이나 이런 거를 언급을 안 해줘. 그러니까 사실 좀 덜 하긴 해. 그러니까 재욱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딱 듣고 나서 얘가 얼마나 3년수를 겪었으면 벌써부터 이렇게 로비를 할 줄 알아. 재욱이가 사회생활 되게 잘해 진짜. 야 그리고 요즘에 장난 아니야. 부산에서 거의 무슨 행사 있거나 이러면 다 인플루언서처럼 초청받잖아. 와 진짜? 인기 장난 아니야. 건방져지겠는데? 겨우 짜낸 얘기가 뭐야? 아유 재욱이는 근데 깔 게 없어. 저는 깔 게 없어요. 지금 끝내죠 그러면. 작년에 임팩트 때 너무 세서 올해 그래서 그거 문호 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문호 형. 야 다 들었어 이제. 아니 지금 못하는 거 아니야. 못해. 야 작년에 왜 간절함이 좀 없긴 해 형도. 간절함 더 있어. 아니 야 왜 얘 까야 되는데 니네 둘이 싸워. 정서에 가려? 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다 진짜. 이러면 재훈이 불리한 거 없어져. 12잔 너. 어? 와. 진짜로? 아니 다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재호 안 해. 너는 근데 욕하는 사람 없어가지고 너 편하게 그냥 이제 저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여기서 저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요 다음 녹화 때 얼마나 독한 자식인지를 보여줄게. 아 형 어떻게 아 그런 일 아 알았어 미안합니다. 야 이게 무서워? 미안합니다. 이게 무서워? 아 미안합니다. 형 아주 좋은 형이야. 그러니까 깔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간신 뺀 거야. 용거명은 사람을 너무 가려. 진짜로. 아. 선수마다. 선수마다 선수마다. 쌓인 게 많았네. 쌓인 게 많았네. 어, 기다리고 있었어, 용거명. 나한테 하는 거랑 대호 형한테 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 대호 형, 대호 형 수고했습니다 하는데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맞아 맞아. 그때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게 그런 게 있어? 이것들이 진짜. 내가 올려놨으면 빨리 시작을 해. 완전 용거명은 지금 카톡 엄청 쓰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근데 나 그건 있어. 중계해주면서 이거에 너무 몰입이 돼 있으니까 내려와서. 못한 사람들한테 표정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몰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위로로 해줘야 되는데 막 야 너 사람 아니다 막 한번 한번 야구 한번 해봐야 돼. 아 이거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아 근데 너무 좋지. 용감이 네, 최고지.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구도 해보고 저랑 달리기 샷도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운동신경은 좋다. 아 진짜? 근데 피지컬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운동신경은 진짜 좋아. 아, 운동신경. 축구도 잘해? 축구? 아 잘해 다 잘해 운동. 아 진짜? 근데 가끔 용감이 한 번씩 못 찾을 때 있어. 뭘? 안 보여. 가끔. 괜히 미연 줄 아니지. 야, 이 형 또 방송에서 나 엄청 까는 거 아니야? 야, 몇 잔인지 한번 보자. 어? 24잔 이런 거 아니야? 몇 잔인지 한번 보자. 18잔 최고 아니야? 와, 아, 진짜 많이 늘었네. 영화 형도 2분이네. 내가 봤을 때 그 신청이랑 김문우는 앞으로 게시판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형들한테 싸가지 없이 아니야? 그럼 형인데? 약간 이거 하고 나서 서먹서먹해졌는데 괜찮아요, 우리?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너무 그럼요. 어색해지거나 우리 손 한번 잡자. 우리 손 한번 잡고 우리 손 한번 잡고 하나 둘 손에 손 죄송한데 나보다 아니에요? 나보다 어린애가 손에 손 잡고 나도 기억지 못하는 노래야. 앞담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동안 말 못하거나 이랬던 뭐 선수라든지 출연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재혁이는 써니 회원님이랑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아 저요? 아 근데 그러면 정수만 하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써니는 또 그냥 카메라 있을 때만 그렇게 장난으로 하시지 뒤에서 안 그러시잖아. 아니 앞에서 안 그러시고 뒤에서 항상 그러는데 나중에 봐 이러면서 계속 뒤에서 하시더라고요. 대현이는? 다 앞에서 나는 다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뭐 형들한테도 서슴없이 다 얘기하는 편이라. 아니 그래도 형들이 대현이는 되게 잘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 맞아요. 어 그치? 그냥 형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뭘? 도라이라는 거를. 아 건들면 안 된다? 아 쟤는 그냥 도라이니까. 아 근데 문호는 사실 나는 이렇게 좀 편한지 몰랐어. 부산 경남 쪽 이렇게 뭐 그쪽이랑만 친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동생들이 너를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이러진 않네. 만만하니까 그렇지. 근데 재영이는 옛날 선수 때도 그냥 그래도 제가 성격 좋아가지고 재영이 보래. 그래서 되게 친근감이 좋았어. 올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아, 저도 재영이 형 볼 쳤어요. 근데 아 진짜? 야, 재욱이 왜 무시하냐? 재욱이한테 맞는 날 지는 날 아니야? 안타 하나 맞았어. 그런 애들 있잖아. 재욱이 딱 나왔는데 너무 귀엽게 생긴 거야. 아, 맞춰줬어? 좋네요. 이빨 던지고 볼 주니고 마운드에서 막 이랬는데 그땐 건방 졌었네. 워낙 좋았지. 신이랑 신이랑 워낙 좋았지. 아 맞다 기억난다. 예전에 재영이 신이랑 그때 받았을 때 기억나는데 네. 그때부터 약간 떡님 난달랐던 게 딱 나비 맥타이 메고 어깨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봐봐 형 야구 언제 제일 잘했어요? 막그해. 그니까 됐어 형. 아 그래? 네. 나가자. 테라라이트 최강력 콜라보하면서 이렇게 진로골드까지 더해져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재영 선수의 시그니처죠. 쨔강쨔강 몬스터즈 9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서로 좀 헐뜯기보다는 네, 좀 보듬어주면서 방송하고 싸우는 연기 자 하겠습니다. 자 쨔강쨔강 몬스터즈 아이 고맙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새끼야, 이거 봐라. 내가 거의 다 들었다, 새끼들아.
아, 나는 약간 반대로 된 것 같아. 처음에 좋은 말하고 뒤에 이상한 말 지금 쿠키 영상까지 완벽했어. 인정? 인정?